그거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그 형님들이 또 만들어주신 거. 아, 중간중간 계속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라이브로 접하니까 가사가 새롭습니다. 잘 부르네. 관심이 적고 1,2,3,4! 명륜진사갈비 쿠폰 어딨어? 명륜진사갈비 쿠폰은 내가 봤어. 네. 뭐, 레이즈본님들은 안 주시나요? 하고 예. 샌드박스 여성 두 분이 예. 그러니까 네. 그 왜 안 주시나요? 먹으라고 한 거 같은데? 근데 그게 그 이미 주셨을 때 그 유통기한이 얼마 안 됐어요. 아, 그 한 2주일인가? 바로 줬어요 지금. 아, 그 얼마치 입은 거예요? 한 석장인가? 별로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제가 3인 2호권? 형님들을 생각해서 바로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전 미흡했던 점. 이발련 인성 논란. 네, 죄송합니다. 혼자 명륜진사갈비. 명륜진사갈비. 레이지본을 이용하고 버렸다. 네, 참 맛있는 갈비 명륜진사갈비. 1,2,3,4! 아, 그래요. 이름이 중요하겠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으세요? 자, 이말년이냐, 침착맨이냐, 네. 이병건이냐. 오늘은? 요즘에는 이제 그냥 침착맨으로 많이 불리는데, 오늘만큼은 그 옛날에 레이즈본을 너무 사랑했던 네. 애청자. 이병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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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못했다. 그러면 저기 이말년이라는 이름은 지금 안 쓰시는 거예요? 지금 잠정 휴업 중이죠. 잠정 휴업 중. 1년 반 정도 안 그리고 있고. 아, 그 약간 그 마미손 같은 그런 캐릭터가. 근데 그, 그쵸. 그런 캐릭터. 네. 이 말년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어, 나도 궁금했어. 아, 이 말년은 군대 있을 때. 말년 병장이 되니까 아,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뭐라고 할지? 군대에서 말년 병장이 이렇게 편한데, 인생 말년에는 딱히 뭐 할 거 없고 얼마나 좋을까. 말년처럼 지내고 싶다. 자조적인 의미로. 네, 그래서 아, 좀. 그럼 김성년은 뭐야? 김성년은 본명이라서 성년 형님 부모님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르죠. 부모가 아니어서. 아, 나도 순간 지금 내가 멈춰가지고 네. 너 개소리라고 했어. 사실 이게 호였어요. 호. 제가 아, 말년 이병건 선생. 말년 이병건 선생. 그래서 줄여서 이말년이죠. 근데 이제 친정맨으로 제 3의 삶을 살고 있고, 지금 오늘은 대학교 시절에 레이지본 한창 듣던 그 네. 청, 뭐라고 그러죠? 애청자? 네. 그렇죠? 뭐라고 그러죠? 찐팬 모여세요. 찐팬. 이병건의 이름으로. 말년 이병건 선생 모시고 레이지본 가. 아, 이거 되게 좋네요. 아, 잠깐만, 근데 이말년 선생은 그러면 활동 계획이 어떻게 돼요? 아, 많아요? 아, 앞으로 그냥 전체적으로요? 아, 그러게. 직업이 지금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있고, 예. 만화가도 있고, 방송, 연예인인가요, 당신은? 연예인이죠. 연예인이죠. 방송인. 방송, 그렇게 많이 안 나니까. 아니, 그래도 범인은 아니잖아. TV에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그때 우리 했잖아. 길거리 걸어가는데, 어떤 한 남학생이 오오오 하자. 아, 맞아. 밥 먹을 때. 사진 찍고 사인해주세요. 너무 자연스럽게 사인해주세요 하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눈치도 안 보고 사진 찍자고 했을 것 같아. 아,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해드려야 그 받는 분도 편안하게 받으세요. 그래갖고 이게 아, 저게 요즘 대세의 모습이구나 이러면서 뭐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해준단 말이야. 그렇죠. 뭐 TV에도 요즘 뭐 계속 나오고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또 뭐 이말년 주호민 뭐라고 했다고 헤드라인 이렇게 나오고. 근데 요즘에 그 기사들은 그 막 옛날에 그 형님들과 저 어렸을 때 그런 시대 그 언론사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그냥 가십거리도 그냥 아무거나 그냥 올리는 그런 좀 언론도 있어가지고. 네가 직접 그 보도 자료를 이말년 망신자로 붙여 파티. 아, 그런 거 많이 있으냐? 아, 근데. 그러진 않는데 이상하게 막 이게 신변잡기.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신변잡기를 다 올리더라고. 아, 맞아. 요새 트렌드가 좀 그런 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변잡기가 다 올라가는데 네. 뭐 맨날 이말년이 항상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형님들이 저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지나가다 걸리는 거죠, 근데. 아, 아니야. 근데 얼마 전에 그 그런 신변잡기 뉴스 중에. 네. 이말년 유튜브 수입 공개. 아, 그 이제 내가 그 내용은 몰라요. 네. 대한외국인 나왔을 때 질문 나와가지고 조미 씨 우승하셨다고. 예, 그때 이제 했었죠. 방송에서 이제 까발렸으니까 네. 이제 여기서도 한번 까.
있으니까 알려주시고. 그때 이제 거기서 밝힌 게 유튜브 수익인데 월 2천만 원이 나오는데 네. 그 편집자 이것저것 제하면 그리고 뭐 추은 작가님하고 이제 김풍 작가님 나오면 이제 좀 떼서 드리고 하려면 한 천만 원 천만 나오는 거죠. 오늘 저녁 끝나고 뭐 먹어? 아 오늘 그냥 맛있는 걸로. 이병헌 선생님을 모시고자 했던 이유가 네. 노래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아, 주호민 씨하고. 예. 노래를 엄청 잘하시더라고. 아, 주호민 씨랑?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나는. 처음 듣는데요? 노래 잘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도 영상을 봤는데, 네. 난 다른 걸 봤는데. 네. 안심배창법을 봤는데. 네. 저는 제가 보면서 눈살 찌푸려지는데, 제 노래. 어떻게 아이돌처럼 노래 부르던데? 아, 그거는 그 튠으로 다 바꿔가지고. 튠. 아, 그 정도예요. 기계음처럼 막 나오는 그런 보컬도 그런 소리가 나오길래 이따가 뭐 제가 부르게 되면은 오토튠 해가지고 진짜 끔찍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또 될까요? 아니야 사람들은 좋아할 거야. 우리 뭐 그럼 그런 재밌겠다. 엄청나게 기계적인 효과가 들어간 거라 네. 그리고 완전 생자 아 그런 식 완전 날 거 날것이 나왔다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버전을 아, 그러면 라이브 버전을 두 개로 한번 해서 아, 선생님들이 집도하신 버전 아니면 그냥 편집 후 편집 전 오리지널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그 방송분에서는 예. 방송분에서 뭐가 나갈지 원하세요? 저는 다 좋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송분에서 뭐가 나갈지 아, 네. 네, 라이브 버전은 또 뭘로 다른 것이 나갈지 어쨌든 두 개가 나가니까 예. 둘 다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재밌겠네. 그거 테스트 한번 한다 생각하고 네. 지금 예. 자 우리 모두가 조용하고 네. 이병헌 씨가 예. 오늘만은 레이지몬을 그냥 아무 멜로디나 아무 멜로디로 아. 혼자 한번 불러봐요. 모두 조용하고 크리에이터니까 하나 둘 셋 오늘만은 레이지몬 예 레이지몬 예 레이지몬 아니 안 돼 잠깐만 요절부터 달라 레이지몬 이거 달라 신난다 재미난다 레이지몬 아 이거 왠지 침착맨 카페 사람들이 이것만 떼가지고 레이지몬. 어디 쓸 것 같아 예! 레이지몬 이거를 예! 수정을 한 버전을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디오 오늘만은 레이지몬 아 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바뀌네요. 완전 고쳐지네요. 그 노래방에서 부르는 걸 전 영상을 봤거든요. 아, 제가 노래 한참 많이 보셨네. 재미 들려가지고 막 불렀었어요. 그때 이제 나왔던 노래들이 크랙넛의 허니, 예. 미달리자,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예. 그다음 뭐 레이지본 친구, 예. 그다음 뭐 김광석 형님 노래부터 쭈루루루루 많이 부르셨더라고요. 예. 예. 근데 레이지본 노래를 부를 때 한 예. 청취자분이 이거 보다가 간신배창법이라고 간신배창법! 묘하게 그 끝에 바이브레이션이 있는데 예. 그리고 헤이 있잖아 빠바바바바바바 헤이! 이것 때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요? 나 그게 기억된다나요? 내가 간신배창법으로 오늘 그럼 오늘 무대도 간신배창법으로 이렇게 불러주세요. 아 오늘 대인배 어때요? 그 대인배인지 간신배인지는 부를 때 제가 어떻게 부르냐 저도 못 정해요. 부르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라 그게 의도되고 의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빙의가 되나요? 좀 그런 게 장원처럼 노래가 나오는 거라 좀 그런 느낌 있죠. 근데 이제 친구 가사는 되게 잘 안 틀리고 잘 부르시더라고요. 아, 예. 한참 불렀었어요. 그때 노래방 가면 친구들끼리 가면 친구나 두인요세프나 레이지몬 노래를 그렇죠. 두인요세프 친구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노래가 파이터리 정렬의 파이터리 파이터리 아 진짜로 레이지몬 노래 많이 하시네. 파이터 시리즈 네. 파이터 시리즈가 있죠. 앨범마다 파이터 하나씩 들어있었던 또 그때 와가지고 또 그 형님이 또 작곡하셨다고 그쵸? 그 파이터 저기 안경순 작가님 아니 진짜 왜 인사를 우리는 잘했다 저희,
셀럽처럼 인사를 해주셨어요. 네. 아, 제가 즐겨 부르던 파이터를 그 작곡하셨다고 해서. 아, 파이터 하나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원래 그 레이즈본을 좋아했어요? 아, 예. 원래 그 접한 거를 동생이 레이즈본 3집을 친동생? 예. MC3를 계속 방송에서 듣는 거예요. 아. 그때 접하고 어? 신세계다. 어? 그래 가지고 역주행을 한 거죠. 1, 2집으로. 그렇게 해서 듣게 됐죠. 아. 근데 그걸 별개로 나도 원래 이말년 화백에 네. 팬이었기 때문에 네. 내가 연락을 했잖아요. 아, 예, 예.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예, 예. 맞아요. 그때 홍대 살 때, 그죠? 그쵸. 그때 얘기해가지고 그, 아, 맞아요. 홍대도 나오시고. 그때는, 그때 레이즈본이 아니고 그 카피머신이라고. 내가 또 카피머신 하고 있을 텐데, 아, 그거 만나서, 너 만나보고 싶은 거야. 이 미친놈이지만. 아, 미쳤지만, 미친놈이지만 재밌는 놈. 나도 만나보고 싶어. 만나보고 싶어.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갔어.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팬이었잖아. 저도 팬. 그래서 그때 그림을 하나 그려줬었어요. 아 예. 아 스펠링 틀린 그림. 아 네,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레이지본이 재결성할 때 예. 스펠링이 틀린 레이지본을 태어나다로 레이지 B1N으로 게으르게 태어난. 그래서 적당히 의미 부여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잘했어요. 간신배. 간신배 이병관 선생 모시고 지내요. 아 근데 그때가 2013년에 그려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서비스가 예. OS를 사도 게임을 사도 업데이트. 아 업데이트. 아 예. 패치. 패치. 그러니까 이제 시간 너무 오래됐으니까 예. 2020 버전을 오늘 예. 오신 김에 하나 이렇게 해줘봐.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영광이죠. 우리 그 프로필로 다 바꾸자. 영광. 준다 형님부터 그리겠습니다. 이게 겹쳐서 그려야죠? 옛날에 그 그렸던 것처럼? 아 편하게 그냥 따로 그려주셔도 되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서로 따로따로 따로 있어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냥 막 그릴 것 같은데? 춤을 춘다 yeah. 춤을 춘다 yeah.
나올 수 있게 홍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또 레이지본 형님들이 또 유튜브를 꾸준히 업로드 하고 계십니다. 재밌는 라이브 영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와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병건, 이말년, 침착맨과 함께한 오늘 하루는 이 사람이 레이지본이었어요. 지금까지 오늘만은 레이지본이었습니다. 레이 락앤롤!